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얼마 전 저희 채널에서 소개해드린 연어의 저자 김우남 작가의 빨래하는 여자 단편 소설입니다. 김우남 작가님의 소개는 지난번 영상에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작품 설명란에 상세하게 기술해 놓겠습니다. 본 작품은 작가의 소설집 뻐꾸기 날리다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장석주 문학평론가의 해설에 의하면 평화로운 소시민의 일상 저편에 숨은 폭력이 어떻게 그 악마적 속성을 드러내며 그것을 짓밟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인데요. 독자의 현실과 차이가 거의 없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서 이야기는 가지를 뻗어나가고 그런 까닭에 독자는 내가 잘 아는 익숙한 이야기 속에서 작은 위로를 받고 공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럼 작품 속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힐링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빨래하는 여자 지연이 김우남. 산에는 얼추 12시가 다 된 시각에 버스에서 내렸다. 두 다리가 제멋대로 꼬이고 상체는 뼈없는 동물처럼 는적는적했다. 이른 저녁 교대 앞 곱창집에서 시작된 술판이 사당역 부근 호프집에서 끝이 났다. 불경기인데 회사에서 초대형 공사를 수주해서 동료들과 마신 축하주였다. 두 벌령만 가면 되는데 도저히 집에까지 가지 못할 정도로 오줌이 마려웠다. 3차에서 맥주를 많이 마신 탓인 것 같았다. 서둘러 길가 골목길의 후미진 구석을 찾았다. 마침 야트막한 담상을 넘어온 라일락과 생강나무 가지들이 그림자를 만들어서 주변이 어둑어둑했다. 담장 아래서 오줌을 누기 시작하는데 누군가 후다닥 뛰어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저만치 반대편 골목 끝자락을 한 여자가 돌아가고 있었다. 여자의 핑크빛 트레이닝복이 가로등 불빛에 슬쩍 비쳤다. 아내도 저런색 옷을 여럿 가지고 있는데 여자들은 왜 핑크색을 좋아할까?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며 사내는 한참 동안 오줌을 누웠다. 옷을 추스리며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내려가던 사내가 우뚝 멈추어 섰다. 커다란 우체통처럼 생긴 흰옷 수감이 있고 바닥에는 검정색 양말 한 짝과 줄무늬 티셔츠가 떨어져 있었다. 이런, 그 여자 가져온 옷도 제대로 못 넣고 도망을 갔군. 늦은 시각에 술 취해 비틀거리는 낯선 남자의 그림자를 보고 기겁을 한 것 같아 사내는 약간 미안했다. 바닥에 떨어진 옷을 주워 수감 투입구에 넣고 있던 중 텔레비전에 나와서 하소연하던 어떤 남자의 말이 기억났다. 도저히 못 입을 정도로 찢어지고 바르고 얼룩이 묻은 옷을 버리는 건 양반입니다요. 허참, 쓰레기통도 아닌데 물컹물컹 썩은 과일 껍질이나 더러운 기름종이 마시다만 깡통 같은 걸 버리고 도망가는 걸요. 그러면 그나마 건질만한 물건도 다 못 쓰게 돼요. 그 남자는 헌옷을 모아서 중국으로 가져간다고 했다. 그 다음엔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헌옷 수감의 열쇠고리를 풀고 통 속에 든 옷을 꺼내서 흔들어대며 큰 소리로 말하던 모습은 또렷했다. 남자의 말 때문인지 사내는 갑자기 통속이 궁금했다. 투입구 안으로 슬그머니 손을 집어넣었다. 손끝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팔이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좀 더 깊숙이 손을 뻗었다. 여전히 막막한 허공뿐이었다. 통속이 보기보다 더 깊은 것 같았다. 담긴 옷이 별로 많지 않은 듯 했다. 플라스틱 몸체를 흔들자 통 속에서 옷들이 서로 가볍게 툭툭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어숨을 누고 났더니 담배 생각이 간절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는 도저히 집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사내는 막 문을 다드리는 슈퍼마켓에서 담배 두 갑과 껌 한 통을 샀다. 휘청휘청 길 건너편 언덕으로 올라갔다. 최근에 나대지를 밀고 새로 조성한 작은 공원이었다. 그 안에는 산책길뿐 아니라 농구 코트와 운동기구들이 마련되어 있었다. 늦은 시간인데 운동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 모두 가볍고 편안한 복장만큼이나 느긋하고 여유로워 보였다. 두 손을 힘차게 휘저으며 빨리 걷기를 하는 여자들, 자전거를 타는 청년, 아이들을 데리고 공놀이를 하는 젊은 남자, 그리고 느릿느릿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노인들과 교복을 입은 채 벤치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학생이 있었다. 사내는 얼마 전까지 저들과 함께 뛰고 걸었는데 갑자기 튕겨서 나와 그런 장면을 물끄러미 지켜보는 관객이 된 것 같다. 느낌이 묘했다. 텀블링 기구 옆에 몸을 기대고 섰다. 일회용 라이트 불꽃이 켜질 듯 켜질 듯 자꾸 꺼졌다. 에이, 불씨를 모으듯 손바닥을 둥글게 말아 담뱃불을 붙이는 사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저지 부족한 아기처럼 허겁지겁 담배 연기를 빨아들였다. 갑자기 머리가 띵 하면서 헛구역질이 났다. 사내는 담배를 입에 문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희뿌연 허공으로 담배 연기가 점점이 흩어졌다. 마음이 차츰 진정되기 시작했다. 사내는 2년 가까이 끊었던 담배를 얼마 전부터 다시 입에 댔다. 20년 이상 피우던 담배를 단칼에 끊었던 것은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였다. 그것이 아기와 아내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사내는 생각했다. 이젠 옷이랑 머리카락에 담배 냄새 배지 않겠네. 그래도 자기 담배 피우는 모습이 좀 멋있었는데. 아내가 그렇게 말하며 잠시 아쉬운 표정을 지었던가. 어쨌든 고통스러운 순간과 맞닥뜨렸을 때 사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는 거였다. 담배를 두 대째 피우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어디에요? 아내였다. 아내의 피곤해 보이는 목소리 사이사이로 텔레비전 소리가 크게 들렸다. 어, 다 와가. 곧 들어갈게. 사내는 담배를 마저 피우고 껌 세 개를 한꺼번에 씹었다. 자연빌라 301호. 사내가 열쇠로 더듬더듬 문을 따는데 아내가 문을 열어주었다. 아직 안 자? 늦었네요. 잠이 안 와서. 아내는 흰색 파자마 차림이었다. 거실의 텔레비전이 왕왕 소리를 내고 있는 중이었다. 여태껏 아내는 텔레비전 리모컨만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을 것이다. 사내는 술 취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등을 꼿꼿이 세웠다. 다용도실에서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이 시간에 또 빨래해? 둘이 사는데 무슨 빨래가 그렇게 많으냐고 물으려다가 그만두었다. 사내가 베란다를 흘끼 쳐다보았다. 오랫간만에 빨래대에는 빈 옷걸이 몇 개만 걸려있었다. 저녁은 먹었어? 오늘은 뭐했어? 기분은 괜찮아? 사내는 옷을 벗으며 한꺼번에 여러 질문을 퍼부었다. 아내는 그저 고개를 끄덕거렸다. 사내는 거실에서 부엌을 왔다 갔다 하며 물을 마시고 식탁 위에 놓인 귤을 까먹었다. 그러는 동안 텔레비전에서 카스피아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들렸다. 세계 최대 호수 카스피아를 다룬 자연 다큐를 방영하는 중이었다. 바다냐 호수냐 그 규정을 두고 카스피아 연안 5개국이 몇 년째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고 기자가 말했을 때였다. 허참, 바다면 어떻고 호수면 어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사내가 어이없다는 투로 툭 한마디 던졌다. 그러자 거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신문을 뒤적거리고 있던 아내가 대답했다. 그거 5일 달러를 벌어들이려는 속셈 때문이래요. 그래? 근데 자기가 그걸 어떻게 알아? 저 프로 난 두 번이나 본걸요? 바다냐 호수냐 그것에 따라 국익이 완전히 달라진대요. 바다라면 해양법상 여러 가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대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어? 사내는 최근에 거의 말이 없던 아내가 말문을 턴 것 같아서 일부러 질문을 했다. 다섯 나라가 천연자원을 나누려는데 세 나라는 바다라고 주장해야 유리하고 러시아랑 이란은 그러면 남는 게 없으니까 호수라고 주장한 거죠. 근데 최근에 러시아가 카스피에 가까운 부근에서 엄청난 유전을 발견했대요. 그러니까 카스피해가 호수라고 박박 우기던 러시아가 하루아침에 말을 바꾼 것이요. 호수가 아니고 바다라고. 사내는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오호, 당신 대단한걸. 사내는 진심으로 아내를 칭찬했다. 아무리 200여 개의 방송 채널이 있고 같은 내용을 재탕 삼탕한다고 하지만 아내의 수준이 상당하다고 생각했다. 아내는 정말 텔레비전 보기를 좋아했다. 드라마뿐 아니라 시사 토크와 다큐멘터리도 즐겨 보았다. 온갖 프로그램을 섭렵해서 그런지 모르는 게 없었다. 연애할 때도 화제가 시사적인 걸로 넘어가면 마치 연예계 뉴스를 꿰듯 줄줄이 말해서 사내를 놀라게 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웨딩 관계 일을 하려면 별의별 걸 다 알아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 사내는 일찍부터 객실을 떠돌며 하숙과 자취를 번갈아 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서너 군데 직장을 옮길 때까지 제법 긴 세월을 혼자 지낸 셈이다. 그러다가 4년 전 결혼식장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아내를 소개받았다. 사내가 일하는 외식 사업부에서 그 예식장 일을 보아준 게 인연이 된 것이다. 아내는 일찍 돌아가신 엄마 대신 집안일을 돌봤다고 했다. 배달은 형제가 지방에 살고 있지만 서로 왕래하지 않으니 남들만도 못한 사이였다. 두 사람은 외로움에 기대서 금방 가까워질 수 있었다. 마흔이 다 되도록 장가 안 가고 늙어가는 동생 보기가 딱해서 치마만 두르면 결혼이 되는 쪽으로 밀어붙이곤 하던 누나도 아내를 처음 보고 마음에 들어 했다. 야야, 저런 여자를 얻어야 혀. 여자가 공부 너무 많이 하면 꼬치꼬치 따지기만 잘하고 피곤한겨. 내 저 가면 삼천리다. 참말로 야무지게 생겼다야. 살림 오지게 잘하겠네. 아내는 누나의 말처럼 깔끔하게 살림을 잘했다. 식탁이나 침대 위, 거실 바닥에는 물컵이나 접시, 신문 한 장 허투루 보이지 않았다. 사용하고 나면 즉각 제자리에 넣어두는 게 아내의 버릇이었다. 또 부엌 가구와 냉장고, 세탁기 같은 전자제품은 빌트인 하는 거라며 모두 벽 속에 넣었다. 어쩜 모델하우스 같아요. 애가 없어서 그런가? 너무 깨끗하네요. 모두 늦장가 간 남자가 마누라 하나 잘 얻었다며 시샘 섞인 말을 했다. 아내가 워낙 깔끔하니까 사내 역시 별것 아닌 일에도 긴장이 되긴 했다.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면 더욱 그랬다. 오줌방울이 튈까봐 음식물을 흘릴까봐 자기도 모르게 신경을 썼다. 그렇지만 그런 건 스스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해결되는 일이었다. 사내는 아내가 시키는 대로 청소기를 돌리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쓰레기 봉지를 내다 버렸다. 나 좀 씻고 올게. 당신 먼저 자. 그렇게 말하고 사내는 곧장 목욕탕으로 들어갔다. 샤워를 하고 방 안에 들어가니 아내는 잠들어 있었다. 그러나 벽적으로 웅크리고 자는 모습이 몹시 불편해 보였다.
머나먼 여행길에 한대점을 자는 사람 같았다. 사내가 아내의 삐뚤어진 베개를 조심스레 바로잡아 주었다. 그때였다. 뭐야 이 새끼. 사내의 손을 세게 쳐내는 것과 동시에 아내가 벌떡 일어나 앉았다. 움찔하는 사내를 쳐다보는 아내의 눈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깊은 잠 속에서 아직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한 눈길이었다. 왜 그래? 또 꿈꿨어? 아, 재호 씨. 사내의 물음에 긴장했던 얼굴 근육이 풀리며 아내가 배시시 웃었다. 터지기 직전까지 빵빵하게 부풀었던 풍선이 푸스스스 바람을 빼는 것 같다고 할까. 아내가 사내의 손을 지그시 잡았다. 알듯 말듯한 상대를 만났을 때 얼버무리기 위해 나누는 과장된 악수 같았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잠꼬대처럼 그렇게 말하고 아내는 다시 잠이 들었다. 벽에 몸을 바짝 붙이고 난 후였다. 사내는 잠이 확 달아났다. 아직도 남편의 몸이 닿기만 해도 깜짝깜짝 놀라는 아내를 바라보는 게 쉽지는 않았다. 사내는 책상 사이에 숨겨둔 담배갑을 꺼내서 베란다로 갔다. 베란다 문을 열자 문 뒤쪽에 세워져 있던 기다란 물체가 옆으로 넘어졌다. 이게 뭐지? 철제 옷걸이를 길게 늘여놓은 거였다. 사내는 변기 속에 빠진 물건을 꺼낼 때나 손이 잘 안 닿는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 곧잘 철제 옷걸이를 이용했다. 내가 언제 이걸 썼지? 최근에 그걸 사용한 기억이 없어서 고개를 갸우뚱했다. 갑자기 앞동 2층 집에 불이 켜졌다. 누군가 왔다 갔다 하는 기척이 있었다.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라도 다녀가는 모양이었다. 안에서 내비친 불빛이 그 집 뒤 베란다에 널어놓은 빨래를 훑었다. 그래, 빨래도 예술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지. 사내는 3, 4년 전의 일을 기억하며 잠시 추억에 젖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며칠 지난 아침이었다. 기지개를 켜며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마당 한켠이 밤새 하얀 꽃이 무더기로 핀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닌가. 다시 살펴보았더니 나무와 나무 사이를 가로질러 메어놓은 줄에 하얀 빨래가 빽빽했다. 구김살 없이 팽팽하게 펼쳐진 빨래들은 미리 다듬이질이나 다리미질을 한 것처럼 보였다. 가지런하게 줄을 맞춰서 집게에 꽂아놓은 양말들은 흰 꽃 사이에 핀 작은 꽃송이들 같았다. 사내의 입에서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이야, 진짜 예술이네. 사내가 총각 시절 제일 싫어한 게 빨래였다. 자취 초기에 청바지랑 다른 옷들을 같이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가 기절할 뻔했던 적이 있었다. 아끼는 티셔츠며 비싼 속옷이 몇 대 얻어맞아서 생긴 멍자국처럼 푸릇푸릇했다. 아무리 사내 꼭다리라지만 너무했다야. 애써 애쓰를 쳐서 달려온 누나는 빨아놓은 옷들을 보고 혀를 찼다. 나이 차이 많은 누나는 사내가 결혼하기 전까지 엄마를 대신해서 온갖 일을 보아주었다. 그래서 꼭 엄마처럼 말하고 행동했다. 누나가 다시 세탁을 해놓고 청바지처럼 물이 잘 빠지는 옷은 무색 빨래와 따로 빨아야 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었다. 사내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밥 해먹는 것도 귀찮아서 햇반이나 컵라면으로 때우는 판인데 뭐 빨래를 종류별로 나누어서 빨어? 그나마 빨래가 많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기껏해야 팬티와 양말, 티셔츠 정도였고 겉옷은 가끔 세탁소에 맡겼다. 그랬기 때문에 아내가 더러운 옷과 걸레를 뽀얗게 만들어내는 게 사내는 너무 신기했다. 아내는 빨래를 참 잘했다. 더러워지고 오물이 잔뜩 묻은 옷들도 아내 손을 거치면 새 옷처럼 빛났다.
아내는 색깔과 섬유별로 빨래를 구분해서 세제를 다르게 사용했대. 드라이클리닝제, 울 전용 비누, 아웃도어용 세제, 물비누, 표백제, 가루비누 등 세제의 종류는 다양했다. 아내는 타월과 면으로 된 속옷을 옷감이 해질 정도로 자주 삶았다. 지난날의 일들이 시간별로 정리해둔 사진을 넘겨보듯 머릿속에서 빠르게 지나갔다. 아내가 빨래를 널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다. 마당 끝에서 아내가 빨래를 널고 있었다. 아내는 플라스틱 바구니에서 빨래를 꺼내 위아래로 힘껏 턴 다음 빨래줄에 널었다. 빨래를 털고 널 때마다 윗옷이 위로 한껏 딸려 올라갔다. 집게로 빨래를 집을 때 허리 부분의 하얀 속살이 드러났다. 레깅스 바지가 엉덩이 라인을 선명하게 그려냈다. 사건이 있던 날도 그랬을까? 냉동고에 들어있는 음식들을 꺼내려고 위로 손을 뻗은 아내가 그렇게 속살을 보인 걸까? 사내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옷에 묻은 보풀하기를 떼듯 훌훌 털어버리려고 애를 썼다. 그렇지만 그건 부질없는 짓이었다. 존재했던 일들을 없었던 일인 것처럼 지우개로 지워낼 수는 없었다. 상처가 아물고 그 자리에서 새살이 돋아나도 흉터로 남아 기억되었다. 그래, 젊은 아내가 너무 예뻐 보여서 충동적으로 수컷의 본능이 고개를 들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아름다운 꽃을 꺾으려고 나무 꽃밭을 망가뜨려 임산부인 줄을 몰랐다는 말을 믿으라고? 난 그놈을 절대로,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사내는 드라마는커녕 뉴스 볼 시간도 없었다. 외식 사업부는 말만 그럴싸했지 하는 일은 노가다에 다름없었다. 지역의 음식 체인점을 만들기 위해 미리 시장 조사를 한 후 건물 임대에서 실내 장식까지 맡아서 일을 진행시켜야 했다. 그러다 보니 규모가 큰 일이 걸리면 며칠씩 지방에서 발이 묶이곤 했다. 하는 일이 재미있고 가끔은 술값이 드물어 생기기도 해서 그동안 일에 대한 불만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아내가 생기고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만들어지자 많은 게 달랐었다. 우선 아내를 혼자 두고 집을 떠나는 게 싫었다. 게다가 결혼하고 2년 반 만에 임신을 한 아내는 입덧이 심했다.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고 구역질이 심했다. 임신 중독증까지 있어서 수시로 병원 신세를 썼다. 다행히 임신 5개월이 되어서야 아내가 안정을 찾았다. 사내는 장거리 출장일은 가능한 한 동료에게 넘겼고 밤새 고속도로를 달려서라도 집에 들어오려고 애를 썼다. 무더위가 시작될 무렵이었다. 회사가 초봄에 세종시 인근의 초대형 갈비집 사업권을 따냈다. 여러 달 걸려 일이 진행되었고 인테리어 작업만 남아있는 상태였다. 개업 날짜가 촉박하자 직원이 모두 거기 매달려야 했다. 자동차로 불과 두세 시간 거리지만 일손이 모자라서 며칠 동안 모텔 신세를 졌다. 다음 날이면 일이 끝나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즐겁게 마무리를 하고 있을 때였다.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의 전화가 여러 차례 걸려왔다. 처음엔 쓸데없는 홍보 전화로 여기고 받지 않았다. 상대는 동네 관할 경찰서 당직 형사였다. 무슨 일이시죠? 사내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최근에 자기가 저지른 불법이 있었나?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닌가? 무턱대고 걱정이 되었다. 형사는 아내가 어떤 사건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보호자 입장에서 사내에게 경찰서로 출석해 달라는 것이었다. 피해자라니요? 대체 무슨 일입니까? 형사가 불쑥 아내를 바꿔주었다. 왜 그래? 왜 거기 있어?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아기는?
아기는 괜찮아? 사내는 두서 없이 질문을 해댔다. 그러면서 아기에게 나쁜 일이 생긴 건 아닌가 싶어 마음을 졸였다. 아내는 말을 하지 않은 채 그저 길고 낮은 울음소리만 냈다. 여하튼 알았어. 금방 올라갈게. 사내는 전화를 끊고 안절부절 못했다. 그런 사내를 보더니 팀장이 먼저 올라가라고 했다. 사내의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여서 자동차를 몰고 올라갈 수 있을지 동료들이 걱정을 했다는 말을 나중에서 들었다. 사내가 경찰서 내 유치장에서 만난 놈은 30대 중반이었다. 그 놈은 입사한 지 6개월이 안 된 신참 AS 기사였다. 미혼으로 나이보다 훨씬 어리고 순해 보였다. 그래서 사내는 기분이 더 나빴다. 가해자가 고장난 냉장고를 수리하러 오후 4시경 피해자 집에 도착했다. 젊은 여자가 혼자 있는 걸 보고 충동적으로 욕정이 일었다. 여자가 임산부인 줄 정말 몰랐다. 사내는 그놈과 대면하기 전에 그런 내용의 진술서를 보았다. 저런 개새끼, 당장 죽여버려야 해요. 콩밥 먹이는 것도 아깝다고요. 사내는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유리문을 쾅쾅 두들겼다. 놈은 사내하고 눈도 못 맞추고 벌벌 떨었다. 잘못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 개새끼야, 너 그 안에서 돼질 때까지 못 나올 줄 알아? 평생 그 안에서 썩어보아라. 언제든지 나오기만 하면 내 손에 죽는다. 사내는 놈이 손에 잡히면 모가지라도 부러뜨릴 것처럼 길길이 날뛰었다. 경찰이 사내를 겨우 제지했다. 조사실로 돌아왔을 때 성폭력 담당 형사가 말했다. 단순 강간이나 강제추행도 최소 징역 3년 이상인데 피해자가 임산부니까 성폭행특별법에 의해서 가중처벌될 겁니다. 아니, 저런 놈들은 절대로 사회에 내놓으면 안 돼요. 평생 격리시켜야 한다니까요. 사내는 온몸이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 순간 아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사내의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한참 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신문을 받느라 반쯤 넋이 나간 아내를 여형사가 보호하고 있었다.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화를 내야 할지 위로를 해야 할지 스스로도 마음을 종잡을 수 없었다. 눈물을 보이던 아내도 지쳤는지 차창에 머리를 댄 채 눈을 감고 있었다. 다음 날 소식을 듣고 누나가 집으로 달려왔다. 아는 괜찮고? 아이고야, 마 어쩌겠노. 뱃속 아를 생각해서 다 잊어불고. 서울말과 사투리를 어정쩡하게 섞어 쓰는 누나는 아내를 걱정하는 건지 위로를 하는 건지 야단을 치는 건지 종잡을 수 없었다. 나쁜 일은 퍼뜩 잊어버려야 마음에 갖고 있어보아야 아한테 좋은 거 없다. 누나가 아내보다 아기를 걱정하는 것만은 분명했다. 사실은 사내도 그랬다. 아내한테 따져먹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아기가 잘못될까 봐 물어볼 수 없었다. 아내는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불안에 떨었다. 사내와 아내는 그 사건에 대해서 서로 침묵했다. 연상되는 기사를 보면 화제를 얼른 딴 데로 돌렸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고 믿는 수밖에 없었다. 일단 사건이 일어난 그 집에서는 하루도 더 살기 싫었다. 그래서 마당이 있는 집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다던 희망을 버리고 부랴부랴 이사를 했다. 빌라는 관리실이 가까운 곳에 있어서 의지가 되고 집단속하기가 더 쉬웠다. 혼자 있는 시간을 무서워하던 아내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태교 음악을 듣고 근처 체육센터에 산모를 위한 요가 수업도 신청해 놓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날이었다. 9시 뉴스에서 그놈에 관한 내용이 보도되고 있었다.
한밤중에 구토랑 설사를 심하게 하고 복통을 호소해서 가까운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을 했습니다만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놈이 병원 화장실에서 자해를 했다는 것이었다. 서둘러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피를 많이 흘려서 결국 사망했다고 경찰 관계자가 덧붙여 말했다. 사내는 뉴스를 보는 내내 부르르 치가 떨렸다. 개새끼들, 붙잡은 놈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주제에 뭘 잘했다고 지랄이야. 씨발놈 개새끼들 다 똑같아. 사내는 놈의 소식을 뻔뻔하게 발표하는 경찰관들한테 더 화가 났다. 죄 지은 놈은 지은 만큼 대가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세상이 그놈한테 면죄부를 준것 같아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그날부터 아내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무서운 꿈을 꾸며 식은땀을 흘리고 소리를 질러댔다. 밥을 먹다가 청소를 하다가 길을 걸어가다가 시시때때로 눈물을 흘렸다. 그만 좀 질질 짜. 그놈은 어차피 죄값을 치른 거야. 처음에는 별의별 말로 아내를 달랬다. 구슬리다가 화를 냈다가 했다. 어쩌다 그랬대? 왜 그랬대? 평소 그 여자 행동 거지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야? 온갖 말들이 떠돌아 다녔다.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말들이 사내의 마음속에 씨를 뿌리며 하루가 다르게 쑥쑥 키가 자랐다. 사내도 술을 마시면 홧김에 자기도 모르게 두 번 세 번 같은 질문을 해댔다. 머리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감정은 정반대로 반응했다. 아무리 냉장고가 고장 났더라도 내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어도 되잖아. 뭐가 급하다고 모르는 남자를 집안에 들여? 날씨는 더워지는데 냉동실에서 물이 줄줄 새고 음식이 상하니까. 아내가 더듬더듬 대답을 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어이없이 당해? 반항을 하긴 한 거야? 그때 대체 뭘 입고 있었던 거야? 그런 말을 하는 사내를 빤히 쳐다보는 아내의 눈빛은 사나웠다. 그러나 그 사나운 빛이 이내 가라앉고 나면 그 안이 슬픔으로 가득 채워졌다. 그럴 때면 아내가 제 뱃속의 내장까지 훤히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불편했다. 그렇지만 이왕 내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었다. 왜? 뭐야? 내 말이 틀렸어? 아니, 그냥 미안해요. 모든 게 내 탓이에요. 아내는 뭔가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얼버무리곤 했다. 아내가 날마다 머리가 아프다며 괴로워했다. 입덧할 때처럼 수시로 헛구역질을 했다. 그러나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까 봐 약도 못 먹고 버티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혈을 심하게 했고 아내는 끝내 유산을 하고 말았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아내는 거의 말문을 닫았다. 아예 새로운 사람을 사귀려고 하지 않았다. 사내도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마저 멀리하게 되었다. 조심스럽게 묻는 안부 인사, 안타까움을 가장한 동정어린 시선, 그 모든 게 역겨웠다. 사람들은 불행한 일을 당한 자를 보면 자기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안도하지 않던가. 호기심을 갖춘 채 뒷전에서 약한 자를 물어뜯고 때리고 두들겨 패지 않던가. 한때는 사내도 아픈 사람을 적당히 위로하고 거짓 눈물을 흘렸지 않은가. 모든 게 어수선했다. 집안도 예전 같지 않았다. 전날 먹었던 그릇들이 그대로 싱크대에 쌓여 있고 지난 신문들과 입던 옷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다. 그러나 아내가 빨래 하나는 여전히 잘했다. 아니, 더 열심히, 더 오랜 시간 빨래를 하는 것 같았다. 하루도 빼지 않고 빨래를 했다. 마른 빨래를 걷기 무섭게 또 빨래를 시작했다. 며칠 전에 빨았고 아직 입지 않은 옷이 또다시 빨랫줄에 걸려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어둠이 마려워서 사내가 잠에서 깼다. 화장실에서 나와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다. 부엌에 딸린 다용도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아내가 불 끄는 걸 잊었나 보다고 생각하며 다용도실로 들어가던 사내는 깜짝 놀랐다. 아내가 세탁기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졸고 있는 게 아니라 무릎에 고개를 묻은 채 곤히 잠들어 있었다. 침대에서 자는 것보다 더 평온해 보였다. 아내는 종종 드럼 세탁기 속 빨래 돌아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곤 했다. 비누 거품 속에서 빨래들이 춤을 추는 것을 보는 건지, 더러운 물이 빠져나가고 새 물이 채워지는 걸 보는 건지 알수 없었다. 헹굼 물이 점점 깨끗해지는 세탁 과정을 지켜보며 꾸벅꾸벅 졸기도 했다. 탈탈탈탈, 탈수가 되느라 세탁기 몸체가 흔들리면 그제야 어리둥절한 채 깨어나곤 했다. 그런데 세탁조화는 텅 비어 있었다. 베란다 쪽으로 가보았다. 빨래대에는 언제 널어놓았는지 조선빨래가 가득했다. 원단이 낡고 축 늘어진 스웨터, 유행이 한참 지난 남성 윗옷, 꽃무늬가 엄청 큰 원피스, 어린아이 바지 등 그동안 전혀 본 적이 없는 옷으로 크기와 디자인이 제각각이었다. 전에도 몇번 낯선 빨래들을 본 적이 있었다. 그럴 때면 옆집에서 빨래 널 공간이 부족해서 잠시 우리 집에 널었나 하고 지나쳤다. 그러나 거의 왕래가 없는 옆집의 빨래를 널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 빨래가 대체 뭐지? 사내는 술이 들겠나 하며 머리통을 쿵쿵 쥐어박았다. 숙취 때문인지 잠을 설친 탓인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다. 아침 생각이 없지만 사내는 아내가 끓여놓은 콩나물국에 밥을 조금 말아먹었다. 사무실은 오후에 잠깐 다녀오면 되는 일이라 늑장을 부렸다. 우리 이번 주말에 야외나 갈까? 그동안 아내한테 너무 소원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내가 말했다. 글쎄요, 당신 좋을 대로.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아. 서울 근교 가볼 만한 곳, 뭐 그런 거 많이 떠잖아. 그때 현관 벨 소리가 났다. 아침부터 누굴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사내가 문을 열었다. 누구세요? 모자와 조끼에 익숙한 마크가 찍힌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수도 금침원이었다. 지난달과 이번달 수도 사용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났어요. 큰 잔치라도 치르셨나 보아요. 그래도 혹시 누수가 되는 게 아닌지 확인해 보시라고요. 뭐, 우리가 물을 많이 사용했나 보죠? 헌데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일일이 그런 사실을 알려주나요? 사내는 짜증을 감추지 않은 채 퉁명스럽게 말했다. 아무리 물을 많이 써도 가정용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또 지난달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저희가 알려드려야 할 의무가 있어요. 누수로 인해 아까운 물이 버려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여자는 상대방의 태도에 개의치 않고 자기 할 말을 꼬박꼬박 다 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듯 했다. 여자는 집안의 수도꼭지를 모두 잠근 후 계량기가 돌아가는지 살펴서 누수 여부를 확인하라고 일러주었다. 여자가 떠난 뒤 사내는 일러준 그대로 해보았다. 역시 누수가 아니었다.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던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다. 낯빛이 꽤 어둡게 보였다. 사내는 아내가 좀 걱정되었다. 이대로 출근을 해도 되는지 망설여졌다. 일찍 들어올게. 아까 말한 대로 주말에 가볼 만한 곳좀 찾아봐. 사내는 먼저 사업체를 두 군데 둘러보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김대리님은 자동차가 갑자기 서버리는 바람에 견인하는 중이랍니다. 외근 나간 사람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싶은데 격리 담당이 말했다.
그차뺀지 얼마 안 되잖아. 기계 결함 같은데 그거 수리만 해서는 안 됩니다. AS 기간이니까 아예 새 차로 바꿔달라고 항의해야 합니다. 경리의 말에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누나한테서 전화가 왔다. 내가 진작 챙겨줘야 할 낀데 내 코가 석자라서 미안타. 집에 수험생이 둘이나 있는 누나였다. 뜬금없이 미안하다니 무슨 소린가 의아했다. 낮에 개 모임이 사내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있었다며 누나가 입을 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케를 만나려고 잠시 사내 집에 들렀노라고 했다. 야야, 내 집사람 참말로 괴한냐. 내 집에 가서 만나보고 나니까 암만 해도 걱정이 되는 기 백제 심란스러워서 하는 말인디. 내도 잘은 모르겠다만. 누나가 말을 더듬거렸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망설이는 눈치였다. 평소에 사내를 제자식 대하듯 하는 누나답지 않았다. 왜요? 뭔일 있었어요? 사내의 재촉에 하는 수 없다는 듯 누나는 재빠르게 말을 쏟아냈다. 아, 글씨, 방 안이 아기 배내 옷들로 가득 차서 발 디딜 틈이 없더라. 장갑처럼 생긴 손싸개랑 발싸개, 턱받이, 면 기저귀들 그런 거 있잖냐. 이게 다 뭐냐? 이런 걸왜 치우지 않고 이리 정신사납게 펼쳐놨느냐고 물었더니 걔가 뭐라겠는지 아나? 처음엔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어리둥절하더니만 출산이 내일 모레인데 미리미리 준비해야죠. 그리 안 하나? 아이고야, 세상에나 집에 속에 아가 자라고 있는 사람 맹키로 말이다. 이게 다뭔 일이다냐? 누나가 혀를 내밀고 머리를 내두르는 게 보이는 것 같았다. 지나치게 쓸고 닦는 것도 병이라면 병인 것인디 너무 닦아대면 복도 같이 닳아지는 거라는 옛말도 있지 않더냐. 어째 몹쓸 생각이 드는기. 누나는 한숨을 내쉬며 단호하게 마지막 말을 던졌다. 야야, 병원 한번 가봐야 썩었다. 그때였다. 사내 눈앞에 온갖 빨래들이 나타나 펄럭거리기 시작했다. 제철이 아닌 수영복과 미니스커트, 반바지, 민소매 티 등이 빨랫줄에 줄줄이 걸려있더니 며칠 후 털코트와 파카, 패딩, 모직 머플러들이 보였다. 커다란 이부자리며 카펫이 시도 때도 없이 물을 뚝뚝 흘리며 창틀에 걸쳐져 있었다. 비가 들이치고 있는데도 빨래들이 화창한 날씨에 해바라기를 하듯 가지런히 줄을 맞추고 있었다. 비에 젖어 축 늘어져 있던 빨래들이 목을 맨 시체처럼 보이기도 했다. 아무리 그래도 두 사람이 사는 집에서 그렇게 많은 빨랫감이 쉴새 없이 나올 수는 없었다. 전날 밤 헌화 수거함 앞에서 도망치던 여자의 뒷모습이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 사람이 아내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지 않은가. 게다가 베란다 문 뒤에 세워진 철제 옷걸이는 뭐지? 오밤중의 세탁과 낯선 빨래들의 정체는 아침에 다녀간 수도 금침원의 말까지 뒤엉켜 마음이 어수선했다. 담배를 처음 피웠을 때처럼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웠다. 단거리 달리기를 막 끝낸 선수처럼 숨이 찼다. 사내는 담뱃갑을 들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곳이 회사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담배를 연거푸 피웠다. 하늘이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했다. 비가 오려는지 검은 구름이 빠르게 지나갔다. 시커먼 하늘이 바다 같기도 하고 깊은 호수 같기도 했다. 그 순간 사내의 머릿속에서 카스피에라는 단어가 번갯불처럼 번쩍 불을 밝혔다. 그래, 이 세상에 영원한 건 하나도 없어. 망망해 보이던 바다가 한낮 호수로 축소되기도 하고, 오랜 세월 동안 호수로 불리던 게 한순간 바다로 정정되기도 하잖아.
새 기계도 문제가 생기면 수리를 맡기든지 아예 폐기 처분하든지 해야 하고, 사내는 서둘러 담배를 비벼 껐다. 호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창에 장기 요양기관이라는 단어를 써 넣었다. 빨래하는 여자, 잘 들으셨는지요? 평범한 소시민인 부부의 소소한 일상. 아내는 집안 정리 정돈 및 빨래를 잘하며 알뜰하게 살림을 하고, 남편은 생업에 바쁘면서도 젊은 아내를 위해 나름대로 신경을 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일상에 균열이 생겼지요. 냉장고 수리 기사에게 예기치 않은 불행한 변을 당했습니다. 그 뒤로 아내는 강박증적으로 빨래에 매달리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더 견딜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당한 불행을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